어떤 교수님께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정형외과 김감래 교수님한테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술이라고 설명 들으셨나요? 발목 골절로 인해서 핀을 받고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어요? 네, 전날 비가 왔는데 그 데크에서 잠깐 이동하는 사이에 미끄러져가지고 데크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지고 나서 딱 소리가 나면서 제 발목을 보니까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너무 놀랐고 두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내 상황이 어떨까 그 짧은 찰나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마침 지인이 와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역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거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상이 큰 것 같아서 강동성심병원이 잘한다는 지인이 알려줘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 과정은 어떠셨어요?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시간을 빨리 잡게 되어서 수술을 빨리 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그 통증도 없고 수술이 잘 됐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교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도 잘 해주셔서 제가 마음의 안심을 갖고 편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입원을 지금 4일차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쾌적한 환경과 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지내고 있고 김감래 교수님께서 아침마다 회진하시면서 저한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수술 경과 그리고 SLA 사진 속에서 나온 천신박은 모습이 처참했던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X-ray 사진을 보면서 너무 수술이 잘 되고 그 처음에 생겼던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걸을 수 있게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께 드릴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일단 환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두려움이 항상 있으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치료도 회복하는 것도 늦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강동성심병원의 그런 훌륭한 진료진과 그 외에 보조 역할을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조무사 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성의껏 환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최고의 그 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모든 환자분들 빨리 완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감래 교수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인상이 참 좋으셨지만 그 인상이 그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나 그 의사분으로서 그 하시는 그런 게 다 손길에 다 묻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심할 내용을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셔서 그 내용대로 한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김감래 교수님이 굉장히 인간성 있고 친근감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